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인류의 오래된 행복이자 고민거리였으니 피임도 바로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였다는데 과연 고대인들도 피임을 했을까? 물론 정답은 Oh yes. 인류가 피임에 관심을 가진 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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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였어. 그 시작은 기원전 약 1850년경 이집트에선 아워통을 여성들의 피임약으로 썼다고 해. 믿기 어렵겠지만 고대 이집트의 기록을 담은 파피루스에 증거가 남아있지. 고대 중국인 또한 피임에 동참했으니 수은을 피임약으로 마셨다고 해. 그 효과가 어땠냐고? 그보단 목숨이 온전했는지 확인해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물론 중세 유럽인들 또한 피임에 관심을 가졌어. 족제비 고환을 허벅지 안쪽에 묶어두면 임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 덕분에 족제비들만 불쌍하게 됐지만 말이야. 캐나다인들 또한 희한한 피임법에 일가견이 있었지. 16세기엔 비버 고환을 빻아서 위스키에 섞어 마시는 비버 고환 위스키가 유행했대. 물론 예쁜 비버들만 순환을 겪었고 여성들은 위스키 덕분에 잔뜩 취하기만 했다나 뭐라나. 그러던 중 1840년 고무가 발명되자 과거 이탈리아 해부학자 가브리엘 팔로페가 양의 맹장을 콘돔으로 사용한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현대적인 콘돔을 발명하기에 이르렀고 1870년엔 영국에 대규모 콘돔 생산 공장을 세웠어. 그리고 마침내 1956년 미국 하버드대 그레고리 핀커스 교수팀의 연구로 먹는 피임약이 개발됐지. 미신을 넘어 과학으로 인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피임의 역사. 이제부터 과학의 눈으로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려 해.